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 배추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와,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신천군에서도 그냥 봉사를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노인분들 것도 그렇고 자원봉사도 그렇고 김치 어디 그렇게 갖고 공짜로 해줘갖고 되겠어요? 아, 저 3,000km 했어요, 3,000km. 3,000km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농가 도와주려고 이거 지금 하시는 거죠, 아, 또? 그럼요. 농가가 지금 배추를, 절임 배추를 못 팔고 있어서 지금 그거 팔아주시려고 네. 홍보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 별미김치로 네. 여기에 뭐뭐 들어갔어요, 아 여기에?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호박 삶아서 넣고요. 호박 삶아 넣었어요? 네, 이제 갓 쪽파 기본이고 생강 기본이고 네. 새우젓, 까나리액젓, 저기 이게 뭐죠? 이게 매실액기스, 어. 황석어젓, 찹쌀풀, 생새우, 네. 양파. 이게 뭐야? 이거 무. 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밤 같은 하시면 거 해서. 밤은 이게 이제 제가 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호박김치를 응. 8kg 하시고 보쌈김치를 2kg 하시면은 요밤 보쌈김치가 밤도 들어가고 요 홍시감도 들어가거든요. 배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별미김치니까 네. 요새 뭐 김장은 다 하신 분들 계시고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네. 그렇게 이제 별미김치로 네. 호박 푹 삶아가지고 네. 갈아서 같이 김치를 넣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네. 거기다가 김치국을 끓여도 맛있고 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그냥 김치를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또 별미김치로 제가 네. 10kg 단위로 이렇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근데 네. 이것도 그집 배추 하시는 분들 거예요, 고추죠? 네네네네. 예, 그러면요. 정말 색깔 좋고, 이집 거는 정말 농사 질때 청심환도 주고, 녹용도 주고, 진짜 좋죠? 예, 농민들 거저다 이거 사서. 여기 사장님은 농민들 걸 모두 다 팔아주시면서 지금 그 농가가 못 팔고 있어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예, 여기에 청국장, 콩세상이에요, 여러분. 콩세상, 청국장 지금 너무 딸리죠? 아, 그럼요. 가을이라서. 우리 여기 하실 때좀 같이 주문하셔도 되나요? 아, 요거 끝나고 제가 또 청국장 따로 이렇게 아,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요거랑 그거 주문하시면 될것 네, 그리고 같아. 이제 기본적인 양념에다가 네. 보쌈김치는 밤도 들어가고요. 네. 홍시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요. 네. 무도 저는 굵직굵직하게 써서 맛나게 이렇게 네. 보쌈김치를 하면 집에서 수육 삶아서 이렇게 싸서 드시거나 그냥 김치로 드셔도 너무 맛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양념, 생새우, 네, 찹쌀풀, 그러게. 황석어전, 매실액기스, 까나리 액젓, 새우젓, 네. 생강, 마늘, 갓, 쪽파, 네, 호박. 호박, 네. 호박. 때리호박인 거고요, 이게. 들고 호박. 이거 별미김치야, 네, 별미김치 별미김치. 한번 주문 받아볼게요, 우리. 제가 한번 자, 묻혀볼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절임 배추가 있어서 네. 한번 묻혀볼게요. 네. 10원만 보여주시고. 제가 이 별미김치를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 김치는 17살부터 먹은 것 같아요. 사장님 17살부터 그 김치 명인 아직 못 하셨어요? 아니, 제 명인은 아직 안 됐고. 명인 안 됐어요, 아직? 청국장 명인은 도전하고 있어요. 아, 청국장 명인은 이제 거의 될때 됐고. 아, 청국장 명인 지금 네. 도전하고 네. 있는데, 잘. 김치 명인도, 저는 김치 진짜 대박 아니에요, 여기 거는 김치가. 저는 이게 네. 농민들 거, 이렇게 6차 산업으로 저희가 저기 인증을 네. 받아가지고, 그쵸, 인증 농민들 받으셨잖아요. 거를 다 이렇게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군에서도 꼭 여기다 부탁을 하시죠, 아, 꼭. 그러면요. 저희 군내 사회복지에서 지금 3,000km를 저희한테 만들어 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저는 전이라고. 17살부터 이 김치를 먹어봐갖고, 저 어렸을 때, 17살 때부터 김치의 명인이었어요, 이분이. 저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아, 이거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네. 보여. 진짜 저 김치 이번에 보쌈 김치를 어서 주문이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네. 100명이면 100명 다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예. 네, 맞아. 여기 어떤 목사님들도 여기 몇분 오셨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오셨다면서요? 여기 또 목사님들도 같이 사회복지에서 이제는 네. 김치 담그기 해가지고 나눠주기 해가지고 네. 20분이고 오셔서 같이 만들고 그러셨거든요. 네. 아우, 전 진짜. 아, 이렇게 하면은 네. 저는 이게 맛있는 네. 보쌈김치, 아, 이거는 호박김치예요. 호박김치. 보쌈김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더 많거든요. 네. 보쌈김치 2kg에다가 네. 호박김치 8kg 해가지고 10kg. 10kg에서 8만 원에. 어머, 그게 엄청 어머니가. 싸죠. 왜 그러는 거요?
이 집 배추가 진짜 아까운 게 뭐냐면 배추가 너무 맛있어요. 배추가 네. 맛있고 이 집 거는 네. 진짜 청심한 먹은 냄새가 나요. 표현하자면 저 진짜 먹어볼래요. 진짜 너무 맛있고 말도 못하시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뭐 김치 완벽하지? 고춧가루 완벽하지? 또 이렇게 재료가 완벽하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호박김치 진짜 잡숴보시면 달아 달아. 찌개 끓여도 달고 국을 끓여도 달고 그냥 드셔도 달고 호박에 그 비타 여기에 뭐 영양성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섞어서 이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죠? 네. 요거 보세요. 와 호박으로 여러분 줌은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청국장 보여드릴게요. 재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주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